수리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보험회사가 보험은 안 한다고요? 제 영상 끝까지 보시면 수리보험 A부터 Z까지 전부 다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보험아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에브리바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자, 지난 4년 동안 저 보호막이요 유튜브 영상을 찍으면서 지금 구독자도 2만 명 훌쩍 넘었고요. 자, 그런데 수수비 보험을 저 보호막이 많이 추천해 드렸어요. 다른 보험 설계사보다 일단은 사골 우려먹듯이 보험금을 매회 반복적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큰 장점이 있고요. 또한 비갱신용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차후에 보험료 가파리 인상에 대한 실손보험보다 일단은 정액담보 그리고 비갱신용으로 수수비보험 가성비 좋은 거 20년 납입만 하면 90세나 혹은 10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실손보험의 대처 방안으로 수수비보험을 정말 많이 추천해드렸어요. 수수비보험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절제, 절단 등의 조작. 물론 비로 가입한도가 30만원에서 회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50만원까지 보장이 되는 질병수수비를 처음으로 많이 가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관열과 비관열 구분이 있지만 수술 방법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일단 보장 한도가 큰 수술비 보험의 가장 핵심인 종수술비 보험으로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또한 질병 코드로 인한 수술했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N대 수술비 이런 부분들로 순서에 맞게끔 많이 가입을 해드리고 또 중복 가입 또 요즘에는 건강검진 시즌이 왔다 보니까 감액 면책 기간이 없는 수수비 보험으로 가성비 좋게 2만원, 3만원 내외로 아주 저렴하게 가입을 시켜드리고 있고요. 거기서 대장이나 위 용종, 갑상선 아니면 결절, 아니면 여성분들은 유방이나 아니면 자궁, 근종, 난종 수술했을 때 몇백만원 중복해서 받을 수 있도록 많은 플랜을 저 보험왕이 추천해드렸어요. 그런데 수술비 보험 가입을 하면 뭐해? 일단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안 준다고 합니다. 자, 약관에는 둘이 뭉실하게 나와 있다 보니까 어느 부분은 보장이 된다고 그러고 또 B라는 회사는 보험이 적용이 안 된다고 그러고 또 C라는 회사는 뭐 50% 삭감돼서 주겠다. D라는 회사는 일회성으로 줄 테니까 처음만 받겠다는 동의서를 쓰면 보험금을 지급해주겠다. 정말 보험사마다 제 각기라는 거죠. 근데 약관이 조금씩은 틀릴 수 있겠지만 거의 다 비슷한 구조로 일단 약관이 쓰여져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계약자, 시청자 또는 제 영상을 보신 많은 우리 구독자분께서 어떻게 하면 수술비 보험을 가입을 한 다음에 보험금 청구를 해야 될까요? 자, 질병 수술비 같은 경우는 예전에 2012년 전과 후로 나눠져 있어요. 질병 수술비는 그 전에 매회 반복적으로 그리고 뭐 60일 이내에 뭐 두 번 수술했을 때 한 번만 나간다 그런 조건은 없는데요. 2012년 이후부터는 지금 한 질병당 두 가지 종류를 했을 때는 뭐 한 번만 나간다. 특히 뭐 체외 충격파나 아니면 우리 백내장 수술했을 때는 뭐 60일 이내에 두 번 했을 때는 한 번만 나간다는 그런 단서 조항이 지금 모든 보험회사가 거의 그렇게 적용이 된다는 거죠. 예전에는 약관이 정말 얇았는데요. 지금 많이 두꺼워졌어요. 약관이 두꺼워졌다는 건 보험회사 입장에서 지네들 마음대로 유리하게끔 해석하기 위해서 많은 제한사항, 근데 조건부를 많이 쓰여 있는데요. 예전에는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보험회사도 계속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아 우리 쪽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불리하니까 따로 만들어내겠다. 점점 약관이 5페이지가 10페이지, 10페이지가 20페이지, 50페이지, 100페이지 정말 단서 조항이 제각기 정말 안 좋게 계약자 입장에서 이제 불리하게끔 쓰여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어요. 뭐 체외파 충격 세석술, 아니면 디스크 차단 성형술, 요로결석, 아니면 그 외에도 레이저, 냉동치료, 아니면 전기소작술, 그 외에도 비관열쪽, 아니면은 어디 보험사는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되니까 신의료기술이니까 보험금을 안 준다고 정말 막무가내로 갑질 아닌 갑질을 한다는 겁니다. 저 보험왕이 간단하게 이런 부분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약관에 구체적으로 내용이 안 나와 있으면 보상하는 손해는 거의 없어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뭐뭐뭐는 보상이 안 된다. 그 외의 것들은 전부 다 보험금을 줘야 되는데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뭐뭐뭐뭐 보상이 안 된다. 그 외의 것들조차도 보험금을 안 주기 때문에 논쟁,
분쟁이 요즘에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보호망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외에는 모두 다 보험금을 줄 수밖에 없다. 왜? 판례상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의해서 애매모호한 거는 계약자, 피보험자 입장에서 유리하게끔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는 보호법에 나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보험회사는 현실이 어떻죠? 지네들 맘대로 지네들 유리하게끔 해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 보호망이 보상하지 않는 손해 외에는 모두 다 보상을 해주게끔 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계약자, 피보험자 입장에서 나중에 금융감독원이나 국민신문고 아니면 소비자연맹 그 외에도 일단 법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적으로 싸워도 충분히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두 가지가 제약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변호사 선임비 만만치 않은, 또 하나는 시간이 적어도 1년이나 2년 이상 긴 싸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과의 싸움을 이겨낼 수가 있다. 그러신 분들은 법적으로 싸우셔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질병이든 상해든 종수습이든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술의 정의는 어떻게 되어 있죠? 절제, 절단 등의 조작이에요. 절제, 절단 아니더라도 등의 조작이란 말이 있잖아요. 등의 조작은 함축적 의미가 있는데요. 신의료기술, 관열, 비관열, 그 외에도 전기소작술, 냉동치료, 아니면 레이저 시술, 그 외에도 차단 성형술, 여러가지 시술, 그래서 절제나 절단 등 비슷한 여러가지 수술요법, 뭐 로봇수술, 모든 게 함축적 의미가 있다 보니까 보험금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보험회사는 어떻게 나와있죠? 디스크 차단 성형술은 우리가 흡입천자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보험금을 안 준다. 뭐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요로결성이나 피지낭종 아니면은 뭐 레이저나 뭐 냉동치료로 일단은 우리가 뭐 수술 아니면은 티눈으로 인해서 절제 절단을 했다. 이런 문구가 있어도 보험금을 안 준다는 겁니다. 자, 저도 보호망도 계약자 입장 편이지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특히 종수습에서 우리가 근봉합술 혹은 근육증까지 도려내고 근육증까지 손상이 있어야 수술비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근육증까지 도려내지 않아도 수술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약관이 있다 보니까 무조건 근육증까지 수술해야지만 보험금을 준다는 건 보험회사 입장의 얘기죠. 그리고 우리 계약자 입장에서는 절대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드리면 우리가 발바닥 티눈을 위해서 레이저나 냉동 혹은 전기 소작술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질병수습이나 종수습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보험회사는 어떻게 나오죠? 질병수습비는 주는데 종수습비는 근육증까지 수술을 안 했기 때문에 안 나온다고 그래요. 하지만 정확하게 근육증까지 도려내야 수술의 정의에 해당해서 보험금을 준다는 그런 약관은 없어요. 그리고 질병수습이나 종수습이나 똑같은 약관이기 때문에 일단은 질병수습에서 해당이 되면 종수습에서도 충분히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종수습이가 질병수습이보다 보장 범위가 좀 적긴 하지만 질병수습이 종수습이의 가장 함축적 의미는 뭐냐면 절제, 절단, 등의 조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수술비 보험을 가입을 해놓고서 잘 모르니까 그리고 깨알 같은 글씨 때문에 약관의 해석을 이해할 수가 없다 보니까 보험금을 못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봉합술, 변연절제술, 단수봉합술, 창산봉합술도 2016년 전에는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도 원칙적으로는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저 보호망은 거의 받을 수 없다고 설명해 드린 건 여러 가지 논쟁과 그리고 정말 싸워서 겨우겨우 힘들게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저 보호망은 보상 쪽에 있어서는 보수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양해 말씀 부탁드릴게요. 보상이 된다고 했다가 안 되면 저 보호망 원망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웬만큼은 보험금을 못 받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한 번, 두 번 정도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여지는 있다. 하지만 그 부분들은 저 보험사한테 연락 주시면 도움은 드리겠지만 일단 지금은 거의 모든 보험사가 단순 봉합술, 창산 봉합술은 보험금을 안 주는 식으로 서로 단합했듯이 일단 보험금을 쉽게 받을 수는 없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수술비 보험 알면 받고 모르면 못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흔히 얘기해서 뭐 대장용종이나 위용종 어떤 육안으로 보이는 용종 같은 경우는 보험 받기는 쉬워요. 매우. 보험한테 연락 주시면 보험왕이 많은 노하우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또 저 보험왕 손해사용사와 또 변호사도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충분하게 도움을 드리도록 저 보험왕이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오늘 보호망의 한 주평은요, 수술비 보험 무조건 받을 수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저 보호망한테 연락 주시면 저 보호망이 응원해드리고 많은 노하우와 경험을 토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